둘, 셋, 큐! 안녕하세요. 저는 와보숑 라디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희동 주민 하경임입니다. 1년 중 하루 좀 특별한 인사를 전하는 날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인사를 전하기는 죄송하지만 내더이 사가세요. 어렸을 적 이날이 되면 내더이 사가라는 인사를 먼저 하려고 일부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친구를 찾아다닌 기억이 나는데요. 무슨 날인지 아시겠죠? 1년 운수를 점치며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고 이웃과 신나는 공동체 놀이로 하루를 보냈던 큰 명절 중 하나, 바로 정월 대보름입니다. 와보숑에서는 지난 2월 22일 오곡밭과 나무를 정성스레 준비한 동네 밥집을 찾아보고 간단한 준비로 대보름을 세는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남산 한옥마을의 정월 대보름 놀이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새해 농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날인 정월 대보름에는 다섯 가지 곡식으로 찰밥을 지어 가진 나물의 잎이나 김에 싸서 먹는 복삼으로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음식에 담았는데요. 잣, 호두, 밤, 땅콩 같은 부럼을 깨물어 먹으며 부스럼 없이 1년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 음식에 담겨 있습니다. 나물과 밥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보살피는 날이기도 하지요. 네, 저는 건나물 같은 경우는 씻고 손질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씻고 삶고 뭐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네, 주말에 미리 가족들 모여서 같이 해드시는 거죠. 젊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완제품을 많이 선호하시고요. 그리고 영양철밥도 계나무에 계나무 통 속에 영양밥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고요. 어머, 네, 그건 신기하다. 렌지에 5분만 찌시면 좀 깨가 나서 이제는 올해는 내가 하지 말자 그랬는데도 그냥 넘어갈래가 섭섭해. 그래서 어제 보름밥 해서 먹고 예, 나물도 해서 먹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집밥 먹는 기분인데 맛있고요. 대보름이어서 사실은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온 건데 오곡밥이랑 이거 나물 있어서 네, 먹었어요. 아주 맛있어요. 네. 오곡밥처럼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 아주 풍성한 마음으로 또 올 한 해가 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우리들이 해놨으니까 장독대에서 갖다 먹어라 하고선 해놔요. 나무를 나무라고 해서 이 광주의 소코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갔다가 어느 집이 이제 사랑방 가서 갖다 놓아서 먹고 그럴 때는 이게 윷놀이도 하고 이 막 불놀이 했죠. 그 불놀이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고 놀았어. 남산 한옥마을에서는 올해도 정월 대보름을 즐길 수 있는 여러 풍경이 가득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많은 서울 시민이 참여하여 북적거리고 있네요. 보름을 깨며 건강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손길에 힘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계획과 바람을 적는 소원지를 직접 쓰기도 하고 애군을 막아주는 부적짓기도 재밌어 보이는데요. 전통놀이를 즐기는 가족들이 추위를 잊은 듯 합니다. 역시 대보름의 정점은 달집 태우기인데요. 마음속으로 풍년과 가족의 건강을 빌어봅니다. 요즘엔 농촌에서도 이런 놀이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닌 것 같아요. 동네에서는 아예 자취를 감춘 듯 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도시에서도 도시에 맞게 아이들이 함께 놀 마당을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전통 세시 풍속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와보숑 주민 앵커 하경님이었습니다.